네, 앞 시간에 딱한 페이지밖에는 한 페이지밖에 진도를 못 나갔기 때문에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수 증상과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현병과 조울증의 부수 증상, 이제 그 대표적인 반응, 그 증상으로 불안이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 당사자들이 잠깐만요. 먼저 이제 대표적인 부수 증상의 종류를 쭉 먼저 한번 네. 설명하자면 불안이 있고 우울이 있고 그다음에 분노와 폭력이 있고 또 충동 충동 조절 장애가 조절 장애. 있고 강박증이 있고 수면 장애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대표적인 부수 증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내지는 가장 먼저 시작되고 사실은 이 문제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이게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조현병이 발병하기 전에 보통은 뭐한 3, 4년 전, 몇달 전도 아니에요. 보통은 3, 4년 전, 더 심하면 10년 전 그때부터 벌써 불안 반응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셔요. 네. 이제 문제가 처음 시작될 때 보통 불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제 불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 가는 거를 힘들어한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 보통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교나 바깥 생활에서의 불편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불안은, 제가 이제 PPT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불안이라고 하면 이런 동물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초식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주변에 뭐 호랑이나 또 어떤 치타나 하이에나 같은 게 나타나면은, 이런 맹수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은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요게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근육 계통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짝 긴장되는 그런 경계 반응이에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럴 때 이제 이 상태에서 도망가든지 맞서 싸우든지 요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센놈 같으면은 붙어가지고 싸울 거고, 아니면은 이제 몸을 사릴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불안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요게 해결을 잘 못하게 되면, 이 불안한 상태를 잘 해결을 못하게 되면은, 우울이 오거나, 혹은 이제 분노, 혹은 분노나 폭력, 짜증, 신경질, 싸우는 것, 요런 반응으로 이제 가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바깥 생활에서의 불편감이 찾아왔을 때, 집에 와서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빨리 그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에서 알아차리고 상황을 해결해 주거나, 또는 집에서라도 이렇게 잘 다독거려 주면은 애들이 또 힘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생활을 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밖에서 불안하고 힘들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서도 잘 지지받지를 못하고 하면 이제 해소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학교를 가면 또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적응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상황과 불편한 마음을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안이 이제 첫 시작이고요. 이제 불안이 시작이 되면은, 예민하다, 긴장된다, 두렵다, 이제 공포감이 든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평가에 민감하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누가 나를 좋게 보는지 안 좋게 보는지, 그리고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 요거는 세상을 좀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보통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통합적으로, 아, 저 사람 이런 면은 이렇고 저런 면은 저렇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불안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 좀 불편한 사람, 안 좋은 사람, 이 사람은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고 피해의식, 또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는데, 불안할 때는 대인관계가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우울할 때는 대인관계가 귀찮아서 사람을 잘안 만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사고, 강박행동도 다 불안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강박사고라고 하면은 숫자를 센다던가, 또, 보도블럭에 금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 보도블록에 금 밟지 않으려고 하는 건 강박행동. 강박행동. 강박사고는 생각이 계속 내가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그 생각이 또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나도 하면서 피곤하고 귀찮고 안 하고 싶어요. 짜증나고. 근데도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 생각이 난다. 이게 강박사고예요. 네.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지지 않는 것. 강박행동은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 행동 안 하고 못 빼기는 거. 나도 강박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 확인 행동, 뭐손 씻기, 청결, 네. 손 많이 씻는 거안 씻고 싶어요. 자기도 아까도 씻었다는 거 나도 알아. 안 씻고 싶은데 안 씻으면 찝찝해서 씻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 행동, 가스 불이 잠겼나 안 잠겼나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집 밖에 나서다 말고 다시 들어가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불안해서 안 그러고 못 베기는 거. 그런 것들 등등 그래서 강박사고 강박행동의 큰 특징은 어찌됐건 안 하고 싶어도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안할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으로서도 알아요. 내가 지금 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싶어. 근데 내 의지로 안할 수가 없는 그게 강박사고 강박행동이에요. 네. 그리고 수면 장애, 잠을 잘못 이루고 쉽게 깨고 얕은 수면. 그러니까 잠을 아예 못 이루기도 하고, 밤을 꼴딱 새기도 하고, 또 한번 잠들었는데 쉽게 잠에서 얼마 못 자고 이렇게 깨기도 하고, 수면에 장애가 있는데, 이 우울의 초기에는 이 불안과 겹쳐가지고, 잠을 잘못 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의 후기가 되면은 오히려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수면 장애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서 신경을 바짝 썼는데, 자기 딴에는 이렇게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에너지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보통 좀더 깊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투쟁 도피 반응에서 뭐 피하는 반응, 도피하는 반응, 이렇게 철수하는 반응이 이제 우울로 볼수 있는데요. 우울하다는 거는 이제 자신감이 저하가 되고 자존감이 저하가 되고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존감이 저하가 될 때, 자기가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좀 약한 사람이 됐다, 못난 사람이 됐다, 뭔가 병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주변 사람들의, 남이 나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기저에는 자존감 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고 또 회피적이고 또 은둔하고 잘
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 우울은 좀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또 에너지가 없어서 활동이 저하되고, 또 과수면,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그 우울의 후반기에는 좀 잠을 많이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하면은 잠자는데 거의 하루 일과를 다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심하신 분들은 가정주부가 거의 집안 살림도 못 하시고 또 아이 양육하는데 이제 밥 먹이고 또 입히고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투쟁 도피 반응에서 투쟁 반응으로 이제 분노 폭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모든 종류의 분노와 폭력은 충동 조절 장애와 공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짜증내고 신경질 뿌리고 또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고 또 남을 비난하고 또 약간의 원망도 있고,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언어폭력, 그러니까 10원짜리 욕 같은 것도 하고, 또그 원망의 수위도 좀더 높아지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뭐 컵을 집어 던진다던가, 또 물건을 때려 부순다던가, 또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다던가, 이렇게 기물파손이나 신체폭력으로까지 가기도 합니다. 특징은 제가 유튜브에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현병은 세상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특성이 있어서 주로 안전의 욕구가 강합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움츠려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나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될 때도 처음에는 경계 반응, 이 불안이 먼저 왔다가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시작될 때이 경계 반응, 불안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우울이 오고 또 우울 이후에 조현병의 5가지 주요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6개월, 이렇게 주요 증상 시기를 보이고, 주요 증상 시기를 보이면서 또 퇴원을 해서 생활을 하고, 또이 병에 낫기 위해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또 해보고, 또 그렇게 또 재발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뜻대로 삶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분노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잘 되는 거 없고,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도 않고, 또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 탓인 것 같고 또 다른 탓인 것 같고 하면서 이제 분노와 원망하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경계 반응이 있고, 흔히는 조증 시기에 충동 조절 장애가 많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분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현병과 조울증의 부수 증상 해서 이제 지금 우울, 분노, 그리고 처음에 불안, 우울, 분노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이 이제 충동 조절 장애인데요. 특히 조울증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즉흥적인 의사결정. 예를 들면은 최근에 상담하셨던 그 분의 남편분도 우리 보통 한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하루 만에 이게 막 즉흥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이제 백수분이신데, 백수인데, 내가 사업을 하게 될것 같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이 대박이 날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거고, 사회적인 처신처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벤츠 한 대를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골프채를 사고, 골프 이용권을 끊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리조트를 계약을 하고, 또 집을 한채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가 6개월, 1년 가까이를 두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의 그 과정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특성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돈 사고나 이성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각종 중독 행동,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각종 중독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한30% 정도 공병률이 있다고 하고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한10% 정도 공병률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박증,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있고요. 또 수면장애, 수면 습관이 붕괴가 돼가지고 밤낮이 바뀌고 또 쉽게 잠이 깨고 또 너무 많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좀 허다하고 이게 또 장기간 가기도 하고 하는데 조현병에서 이런 수면 습관이 바뀌어서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렇게 되면은 재발의 임박 신호, 그러니까 재발이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현병은 무조건 잠을 푹 자야 되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재발 임박 신호라는 제가 용어를 썼었는데, 조현병 조울증의 부수 증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수 증상이면서 또 발병이나 재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은 곧 사건이 터진다. 곧 이제 재발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빨간 네모 안에 들어있는 요 증상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면 습관의 붕괴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감각 경험에 변화가 옵니다. 감각 경험에 강도가 높아집니다. 예민하게 느낍니다. 감각 경험이 질적으로 변화합니다. 예로서 비현실감, 이인증.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빛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고흐 같은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아마도 활성기 때 그린 그림이지 않을까. 좀 강렬한 그런 노란 색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해보면은 당사자들이 활성기 때 경험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리고 풀들이 하루 만에 막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집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계속 지진이 날것 같은 그런 흔들림이 계속 느껴졌다. 또 냉장고에 그런 전기 소리가 굉장히 막 전기 뱀장어 막 전기 통할 것 처럼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감각 경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요런 이제 감각의 자극들이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감각 경험이 질적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사람의 얼굴을 봐도 그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얼굴이 막좀 거칠게 느껴지고, 좀,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이게 현실 세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호소하던 그런 내담자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도 많았고, 특히 여기가 지금 현실 세상인가요? 꿈속인가요?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를 알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런 내담자가 있었어요.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겪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감각 경험에서의 그런 비현실감과 이인증 이런 문제였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살 시도, 죽고 싶다라는 말은 우리 당사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사고에서 그쳤는지,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쳤는지, 실제로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살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어떤 빈도로 하고 있는지, 하루 중에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만약에 죽는다면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또 이거를 시도를 해봤는지 그런 거를 자세하게 물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강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긴급 입원을 시켜야 될지의 여부가 달려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 정말 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다. 자꾸 그런 사인을 암시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타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제 입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심한 폭력인데 만약에 폭력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이것도 입원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언어 폭력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뭐 엄마한테 막 욕설을 하고 가족 간에도 또 무리한 걸 요구하면서 그게 관철되지 않을 때 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교수님 유튜브를 보면은 욕하는 거는 그냥 봐줘라. 왜냐면 이게 자기 노출을 못하고 자기 주장을 못하던 우리 당사자가 자기 노출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서투르고 거친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냥 말로 할수 있는 것도 또막 10원짜리 욕을 섞어가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노출의 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신체 폭력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은 한번 폭력이 나오면은 이게 점점 폭력의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집안에서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폭력이 일어난다, 폭행이 일어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넘어야 돼, 넘지 말아야 돼, 이런 선이 있는데, 그게 가정마다 아마도 그 기준이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최소한 그래도 부모가 자식한테 맞고 산다는 거를 허용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폭력이 나올 때는, 교수님 말씀으로는 컵을 하나만 집어 던져도 이거는 신고를 해가지고 강제 입원을 시키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물 파손의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 집에서는 절대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입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서 참고적으로, 와해 증상, 그리고 또, 긴장증이 심할 때,
심할 때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해 증상은 반드시 약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은 이 현란한 증상이 빨리 가라앉는 반면에 긴장증은 보통은 약이 너무 센 경우에 이 긴장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증을 보일 때는 약을 오히려 좀 줄여줘야 되는 의사 선생님과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을 줄여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지은 선생 설명 잘못됐어요. 그 사고 정지가 올 때, 흔히 갖다 약이 셀때 사고 정지가 온다. 사고 정지는 우리가 말을 하다 말고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랬다가 또는 뭐 부엌에 가서 뭐 있다가 한 5분씩, 그냥 두면 한 5분씩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너왜 거기 그러고 있는데 하면은, 아, 뭐물 들어왔어요. 한다든지. 그렇게 운동화 끝매다 말고도 가만히 있고, 사람이 뭐 길을 걷다가도 말고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텅 비어버린, 그걸 사고정지라 해요. 사고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사고정지가 된 상태인데, 그거는 물론 증상으로서 이 사고정지가 있을 때도 있긴 있지만, 아주 심한 증상일 때 사고정지, 근데 흔히는 경험상 보면은 약이 셀때 사고 정지가 와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긴장증은 뭐 약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와해 증상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보면 다섯 가지 증상할 때 망상, 환각, 그다음에 와해된 언어, 그다음에 와해된 행동 또는 긴장증, 그리고 음성 증상 이렇게로 진단 기준에 되어 있거든요. 와해된 행동하고는 다른데, 아무튼 행동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근데 긴장증은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뭐 손을 딱 들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냥 정지해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냥 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다 할때 이게 지금 긴장증인가 사고정지인가 또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증의 경우에는 안에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냥 몸을 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사고정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겉보기에는 가만히 있다는 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 긴장증과 사고정지는 다르다. 그리고 이게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장증이면 당연히 약 먹어야죠. 와해 증상에 약이 들어가면 금방 좋아지는 것처럼 긴장증에도 약이 들어가면 금방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건 필히 약을 먹어야 되고, 사고정지는 오히려 약이 너무 세서 이게 사고정지가 왔을까도 오히려 약을 줄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사고정지가 가끔씩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식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병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당사자의 결정이 과적이나 전문가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들은, 당사자의 관점과 가족이나 전문가의 관점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이 필요한데, 당사자의 관점과 그리고 전문가의 관점을 비유하자면, 그런 표면적인 문제와 진짜 문제, 그리고 증상의 겉과 속으로 설명을 할수 있어요. 당사자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 그걸 진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조현병이면 그런 다섯 가지 증상, 혹은 양극성 장애면은 뭐세 가지 그런 사파들, 그런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병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이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당사자의 그 관심사, 당사자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로부터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프로드말 스테이지, 이건 좀 나중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강의하느라고 수고했네요.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채팅창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모든 증상이 다 관해됐다고 해도, 대인관계 장애, 이런 것은 애초에 관해가 될수 없는 류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완치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대인관계에서의 불편함, 어려움 이거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거지. 정말 대인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완전히 깔끔하게 없어진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요. 사례 강의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제가 필요한 사례다 생각이 되면은, 넣어서 정리해가지고,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소해서 평소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급속 순환형, 혼재형, 양극성 장애, 끼가 있습니다. 본격 양극성 장애는 아닙니다. 계절 변화, 기온 변화가 심할 때 그러합니다. 근 2년 가까이는 길어야 일주일도 안 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미량의 약만 먹고 지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급속 순환형, 혼재형, 양극성 장애 우울이 있었는데 아티반 한알과 리스페리돈을 먹고 보내줬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이라 임상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기에 여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자기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증상이 올라올 때 약을 조금 소량으로라도 좀 증량해 주거나 또는 비상약을 먹거나 하면 이게 증상이 싹 올라왔다가 며칠 만에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증상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자기 증상을 잘 알아차리고 잘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네, 읽어보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약을 안 먹어도 지나가긴 한다. 그치만 당사자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만 그리할 수 있다. 증상에 압도되는 당사자는 약을 필히 먹어야 한다. 이 정도 같아요. 맞아요. 증상에 압도되는 경우 같으면 약을 필히 먹어야 되고, 자기가 증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 불안이 있다. 내가 불안을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다면 비상약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지만, 불안하면 막 난리를 쳐댈 것 같으면 약 먹어야 되죠. 저는 조현병 발병 후 2, 3년 정도는 책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껏 한 번에 두 쪽에서 네쪽 겨우 읽었습니다. 수없이 연습해서 그래도 그럭저럭 극복했습니다. 당사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런 자기만의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담하고 계신 분도 본인이 인지기능이 워낙에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은 조현병 당사자 뭐 인지기능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본인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수도쿠를 매일 10분씩 하고 또 부모 선생님 일주일에 15분씩 불러가지고 또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자기만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케이스는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그 부분에 불안해하는 혹시라도 자기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노력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느라고 엉뚱한 에너지를 거기에 지나치게 쏟아부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종의 불안을 막기 위한 강박 행동처럼 일종의 강박 비슷하게 자기가 안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내 기능 인지 기능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니까
하루 중에 여러 가지 장치를 집어넣느라고 에너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1이라는 노력을 투입하면 될 거를 뭐 5나 10까지 투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후에 점검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다행히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시간 이내로 그 작업을 끝내시고 그런 루틴한 일과를 보내고 있다는 게 본인의 이제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는 그렇죠. 상황. 하루 한 시간 이내로 하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그것만 막 하루 서너 시간씩 해대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네. 내 딸도 중학교 때 강박 행동으로 손을 지나치게 자주 씻어 지문인식이 안 되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청결을 위한 정도라 다행이에요. 그리고 지문이 따를 정도로까지 손을 씻었네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부원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하셨고. 모든 것은 불안에서 시작하군요. 선생님 아들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아들도 아들이 약을 싫어하는 것중 사고정지도 포함되군요. 글쎄, 사고정지가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본인한테 확인해 봐야죠. 뭐 사고정지 때문에 약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때 아드님이 그냥 약을, 요 아드님 같은 경우에 약을 지나친 자신감이 들 때, 자기가 뭐 명상, 호흡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신감이 확 올라와서 자신감이 자만이 되면 약을 안 먹으려는 거죠.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어머님께서 약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약이 먹기 싫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그 약에 대해서 약간 반항하는, 내지는 어머님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면 짜증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요거는 아드님, 저희가 얼굴 보게 되면 점검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아들이 약을 싫어하는 것 중에 사고정지도 포함된다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사고정지를 본인이 알수 있을까요? 그 불편감을? 알지? 알아요. 사고정지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본인한테 물어주면, 아니면 본인도 때때로 갔다가 자기가 지나고 나서 알아요. 내가 왜 그때 내가 뭐 했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라요. 옆에서 한 5분 정도 흘렀다 해야 자기가, 아, 내가 5분간이나 그러고 있었네? 이렇게 그 잠시 동안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까지는 자기가 기억해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 희한하다. 아무 생각이 없이 내가 가만히 있었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사고정지가 자기한테 있었다를 알아요.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전에 상담했던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JYP 그 사옥 앞에 가가지고 5시간을 서 있었다는데 그 5시간은 흘렀는데 어떻게 5시간을 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사고정지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참을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왜 요 가만히 서 있지? 길 가다가도 말고 딱 멈춰요. 딱 멈춰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게 주변에 누가 자기를 저거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왜 그러고 있니? 하고 다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몇 시간이라도 가만히 서 있어요. 그 사고정지가 그런데 긴장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정지는 몇 시간을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옆에서 누군가가 왜 그러고 계세요? 하면은 정신이 퍼뜩 돌아오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아무도 주변에서 주의 환기를 안 시켜줘도 자기가 정신이 퍼뜩 돌아와서, 내가 왜 여기 우두커니 서 있지? 이래서 가는데 그게 사고정지예요. 근데 긴장증은 뭐냐 하면, 자기가 다 알아요. 그 시간에 억수로 불안하고 힘들어서 흔들어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다저 지금 위험한 사람들이다. 나는 지금 죽은 척 해야 된다. 일종의 죽은 척하기 전략이에요. 동물들이 맹수류들 앞에서 마지막 방법이 없으면 쥐들이 죽은 척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죽었나 니 그래 하고 한대퍽 때리고 탁 때리고.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는 것 같은 고개. 그래서 극도의 공포. 긴장증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몸을 안 움직이는.
달라요, 자고 정지하고. 예. 네. 그렇죠. 긴장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막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긴장증이 아니라 사고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상담 오실 때 갖고 와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애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니, 그 사고정지 아니에요. 그 긴장증이에요. 지난번에 부모님 찍어왔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 시간씩 서 긴장증이에요. 있는. 자기 의도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고정지는 아무 생각 없이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는 부엌 앞에 가서 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원래 하던 행동. 원래 내가 부엌에 물 들어갔다가 물 들어갔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운동화 끝내다가 말고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말고 그냥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고, 쇼윈도 앞에 서서 안에 구경하다가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정지는 그야말로 전원을 빼버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사고정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평소에 안 취하는 이상한 행동을 취했다. 이거는 사고정지가 아니고 이거는 긴장증이에요. 자기는 그 순간에 극도의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극도의 공포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 부모님이 다 사진 찍어 왔는데, 동영상으로 찍어 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변명을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어떤 뭐 몸의 균형 잡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얼마 동안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시험해 봤다.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는 내가 볼때그 당시에 자기가 미쳤다라고 판정받는, 조현병이다라고 판정받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게 되고, 이런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때 병이라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거죠. 이게 별 문제 아니고, 내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환자라고, 병이라고 진단받는 게 싫어서 자기는 말을 거짓말한 거예요. 둘러댄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니에요. 둘러댄 거예요. 평소에 안 취하는 행동을 취하면 무조건 긴장증이에요, 그거는. 네, 잘 그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김재원 선생님이 사고정지 환자들을 못 봤다는 소리예요. 헷갈렸나 봐요. 헷갈린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 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관마다 다른데, 이게 이렇거든요. 사고정지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약을 무지무지하게 세게 먹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센터에는, 우리가 상담하는 상담센터에는 기능이 그래도 좀 좋은 저 당사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초발 당사자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약을 그렇게까지 세게 안 쓰고 해서 우리 센터에서 사고정지를 잘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정지는 생활 장면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하고 같이 상담실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어울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볼수 있는 데가 뭐냐면, 하나는 병원에서, 병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당사자들 많거든요. 병동에서는 그냥 남들이야 왔다 갔다 하고 뭘 하거나 간에 그냥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당사자들 많아요, 병동에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 장면에서 진짜 약을 세게 처방받은, 일상생활 장면 같이 뭐 하여튼 그 서로 간에 집에, 내가 저쪽 집에 가고 그 친구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험들, 생활 장면 속에서 어울려 봐야 이게 이제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선생이 사고정지를 볼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구분이 지금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재활센터에 가면은 이렇게 좀 약간 넋이 나간 그런 그럼요. 분들. 그렇죠. 재활센터에도 있을 수 네. 있죠. 재활센터에서도 약을 너무 세게 먹어서, 그러니까 넋이 나간 것처럼. 그냥, 그런데 사고정지는 바로 물어보면 바로 알아요. 자기한테. 왜 그러고 계셔요? 또는 이름 부르면은, 아, 네. 하고 바로 급 모드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아가 엄청 사람이 완전 넋이 나간 것처럼 어리했는데, 내가 불러도 여전히 뭐그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요거는 사고정지가 아니라 음성 증상.
쪽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고정지는 말짱해요. 말짱하게 나하고 대화도 잘하고 뭐 하면 전혀 이게 심하다고 못 느낄 정도로 말짱한 사람이 갑자기 스위치가 꺼진, 작동이 잘 되고 있다 갑자기 길을 걷는데도 아무 서로 뭐 대화 나누면서 아무 문제 없이 걸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딱 멈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 지켜보다가, 한참 지켜보다가, 아, 왜 그러고 계세요? 하면 그때 아무 일 없는 듯이, 아, 네, 하고, 약간 당황스러워 하면서, 아, 네, 하고, 그냥 뭐라고 자기 따나, 아, 네, 하고, 그러고, 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러고 있어요? 하면 자기가 했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 좀 물들어 왔었어요. 아, 나 지금 뭐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 직전 상황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흔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고정지는 쇼윈도우에서 가만히 안을 바라보다가 딱 가만히 있는, 아까 그뭐 사옥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그 있는 그 사옥 앞에서 5시간을 서 있었다. 서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나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면 바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바로 자기가 이야기, 아, 누가 혹시 지나갈까봐 지금 기다리고 있던 중이에요, 라고 이렇게 자기가 목적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활센터에서 넋이 나간 것 같은 사람을 볼 때도 이게 음성 증상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고 정지인지 구분하려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바로 생생하게 돌아오면 사고 정지고, 네. 계속해서 생생하게 돌아오지 않고 그 상태가 거의 뭐 비슷하게 유지되면 이거는 넋이 그 음성 증상이에요. 예. 그런 분들을 좀본 적이 있는데, 약간 깜빡깜빡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깜빡깜빡하는 느낌.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강의를 상세하게 잘 교육해 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고, 네. 자, 그럼 이제 네. 마무리를 이제 할 텐데요. 아까 김재훈 선생이 설명했는데, 설명을 깜빡 잘못했던 부분 하나, 감각 경험의 변화, 네. 감각 경험이 질적으로 변화된다, 이거 설명하면서 혹시 고흐의 그림을 보고 고흐가 활성기 때 그린 그림이 아닐까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활성기 때 그린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활성기 때 세상이 강렬하게 빛나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기 때의 우리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엄청나게 날카롭고,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반짝이고, 하여튼 이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세상의 감각,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의 세계가 우리가 느끼는 오감이 아니에요. 전혀 완전히 다른, 내지는 아주 이거 환자들마다의 차이가 있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경험을 했는 사람도 있고, 약간 다른, 강도가 세진 정도. 가장 흔한 거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소리가 세지고 빛은 밝게 빛나고.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게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 경험이에요. 그 경험인데, 그래서 고흐가 나로서 미루어 추측한데, 고흐가 분명히 자기 활성기 때, 고흐는 뭐 조현병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인가 아무튼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분명히 이렇게 감각 경험이 매우 예민해지고 그게 강도가 세지는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활성기 때 그린 그림이 아닐까 표현하니까 그게 아니고, 활성기 때의 그런 경험을 했고 그걸 이후에 자신이 경험했는 걸 이후에 그림으로서 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당사자들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흔히 망상이다, 그냥 단순히 사고장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엄마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감각 경험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하고 다르게 느껴지니까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엄마가 해주는 음식 절대로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음식에 독 탔다. 그래서 그 감각 경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얘가 당사자가 감각 경험의 변화가 있나 없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요 설명할 때, 폭력 설명할 때, 자, 분노 폭력에서 모든 종류의 분노와 폭력에는 충동 조절 장애가 있고 공격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노와 폭력이 있다. 사람들이 막 때려 부순다. 폭력이 막 나온다. 욕을 하고 화를 낸다면 다들 공격성이 높다. 이거는 알아요. 공격성이 약하면, 그러니까 분노, 화, 어그레션, 공격성이 약하면 낮은 단계에서 분노 표현을 하고, 공격성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화가 안에서, 화가 적으면 화라고 표현하면 제일 알아듣기 쉽겠네. 화가 좀 약한 화면 욕을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심한 화면 물건 때려 부수는 정도. 무지무지하게 심한 화면 사람을 때리는. 이렇게 화의 정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화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충동 조절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 자,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화에서. 화는 날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 화는 작게 날 수도 있고 크게 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일에 사람을 죽이고 싶다. 순간적으로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 칼로 확 쑤셨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그렇게 작게 화날 수도 있고 보통 사람도 크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도 아무것도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상대방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저거 확 죽여버려? 이런 생각이 확 든단 말이에요. 작게 날 수도 있고 크게 날 수도 있는데 화가 난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의 큰 특성이 예민하다 하잖아요. 예민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증폭된다는 소리예요. 작게 화날 일이 크게 화가 난다. 작게 불안할 일이 크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예민하다 하는 것이 증폭되는데 모든 감각이라든지 모든 감정을 초기에는 증폭해서 느껴요. 초기에는. 이게 과잉숙고라고 초기에는 다 증폭해서 느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기에 가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안 느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다 증폭해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화가 나는 걸 잘못했다 하면 안 돼요. 화는 날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왜 화가 났는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충분히 이렇게 다루어줘야 된다고요. 그 화를.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화는 날수 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건 다르다고. 화를 내는데 말로써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편안한 말로 화가 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방금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화가 좀 불컥 났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이게 최고로 좋은 수준이에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한테 그런 표현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이게 가장, 이게 주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좀덜 좋은 방법이 소리를, 억양을, 소리를 큰 소리로 발칵하고 이제 말을 하는,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욕이 튀어나오는, 이제 이렇게 말로서 하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 때려 부수고 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충동 조절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공격성이 더 많아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공격성이어도 충동 조절이 상당히 잘 되는 사람은 말로서 하는 것이고, 충동 조절이 안 되면 말로 중에서도 욕이 튀어나오고 소리가 막 올라가는 거고, 충동 조절이 더안 되면 이제 주변에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핸드폰 집어 던지고 컵 집어 던지는 거고, 더안 되면 그때는 사람을 때리는 거다. 충동 조절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충동 조절은 스스로가 안 되면 밖에서 강력하게 제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충동 조절이 돼요. 불이익을 당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구분해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선과 허용 못할 선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허용 못할 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된다. 그래야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 그어줘야 된다. 충동 조절이 안 되는구나를 알아차리고, 충동 조절이 혼자 스스로 충동 조절이, 충동 조절은 백날 해라 해도 못해요. 이거는 충동 조절을 스스로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에 결국 인격의 성숙이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 충동 조절은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야말로 인격 성숙이 될 때에 충동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로서
지가 조절해야 될 선을 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까 이제 컵 하나만 집어던져도 스마트폰만 집어던져도 입원시켜라. 이거는 가족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무조건 입원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자, 크게 보자면 큰 범주는 언어폭력은 허용해줘라. 신체폭력은 절대 안 된다. 인데, 신체폭력이, 그러니까 이게, 신체폭력이 물건 집어던지는 거, 방광 문 닫는 거, 스마트폰 집어던지는 거 수준에서 나올 때 요거는 허용할 거냐?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더큰 강도, 테레비를 때려 부순다, 컴퓨터를 때려 부순다, 이때부터 입원시킬 거냐? 요건 가족들이 정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부터 할 건지는, 그런데 신체폭력이 나오면 분명한 거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애초부터 시작해서 폭력이 안 나왔던 애들은 컵 하나만 집어던져도 바로 입원시키는 걸 원칙으로 정해도 되고, 근데 뭐 이때까지 그냥 컵 집어던지고 뭐 스마트폰 집어던지는 거 이때까지 야뭐 수도 없이 해갖고 그건 다반사다라고 하면 그거부터는 선을 못 그어주고, 이때까지 일정한 그 이상의 강도가 되는데 선을 그어줘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선 그어주기를 해야 된다.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 그어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폭력이 이렇게 공격수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건 다르다. 화를 내는 데에서 화를 내는 게 언어 폭력 수준이 아니라 신체 폭력 수준이 나올 때는 반드시 선을 그어줘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에 제가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지금은 요 정도로 보충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증상에 대해서는 주요 증상도 그렇고, 주요 증상도 그렇고, 부수 증상도 그런데 또 증상이 아닌 문제들도 그렇고, 아무튼 주요 증상이든 부수 증상이든 또는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든 우리들의 삶에서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때 문제가 날다 해서 무조건 이것을 약을 높여야 되고 무조건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죠. 보세요. 우리가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증상은 아니라도 증상이 아닌 문제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우리는 내가 원하던 일에 실패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족 갈등도 생기고 등등 우리는 늘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또는 늘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게 문제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문제들을 겪고 사는데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잘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면 좋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고 하면은 이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 또는 뭐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문제들 아무튼 신체적인 문제로 이게 불편하고 힘든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증상 으로 해서 이게 이제 불안하다, 우울하다 등등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 더 이상 감당이 안될때내 몸과 마음 내지는 내 몸과 정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쪽으로 이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늘이 문제라고 하는 건늘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 스스로가 그 문제를 감당해 내려고. 그래서 감당이 잘안될 때는 스스로 심호흡도 하고, 스스로 뭐도 하고, 나 스스로, 밤에 잠이 안올 때도 나 스스로 감당해 내려. 이걸 개인적인 대처 전략이라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돌봄, 셀프 케어, 자기 돌봄.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개인적인 대처 전략이라 하든, 자기 관리라 하든, 자기 돌봄이라 하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더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문제를 비교적 잘 수습하고, 또는 수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 선에서 잘 감당해내고,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곤한 일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돌봄을 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죠. 왜냐하면 지 선에서 다 끝내니까. 근데 지 선에서 못 끝내면 주변 사람한테 이제 불똥이 튄단 말이에요. 이제 주변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가족들한테 힘들다고 뭐 하고
사고 등등 여러 사고들을 치고 하니까 가족들의 걱정거리가 된다고 이제 지선에서 끝내지를 못하니까 가족들의 걱정거리가 되는데 내지는 직장 동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친구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 좋다 도와주는 쪽으로 잘 자기가 스스로 잘 이게 자기 혼자 힘으로 이걸 감당을 못 해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불똥이 튀는 거니까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가족원들한테 막 수시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제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걸 내가 도와주는 쪽으로 하게 되면 지 혼자는 감당을 못 하지만 이제 그래도 옆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당이 되겠죠. 직장에서도 알아서 배려를 좀 해주고 하면 이제 감당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게 이 선에서 감당이 안될때 비로소 전문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의 도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의 도움 한 가지가 약을 먹는 거고 약물 치료라고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대표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문가의 대표적인 도움이 정보 제공.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는 궁금한 거 물어보면 궁금한 거에 대해 답을 해준다든지 전문가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렇게 약물 치료 심리 상담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받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받는 단계까지 갔다. 요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들 이제 진단을 받게 되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럼 자, 이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스스로가 해야 될게 있다. 요거를, 그래서 스스로가 해야 될 거를 잘하면 가족이나 전문가가 덜 피곤한 거고, 스스로 해야 될걸 잘못하면 가족이 그만큼 무게를 더 많이 감당해야 되니까, 또 주변에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더 많이 감당해야 되니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고 또 가족이 이걸 잘못 감당해내고 등등 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감당해야 될 몫이 그만큼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대처, 그리고 전문가의 대처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채팅창에 올라왔는 글 하나만 읽을게요. 저도 과거 내면의 분노가 정말 많았는데 자제력이 세서 바른 생활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제력이 생긴다는 것은 인격이 성숙된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자기가 자기 병을 잘 다뤄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또맨 마지막에 했던 요거 강조해야 되겠네요. 자, 전문가의 관점과 우리 당사자들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증상,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만 당사자들은 그것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 나가려고 하게 되면 결국 출발점이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가 다 있다. 당사자의 실제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의 개인적인 대처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거 이런 것인데 이게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의 대처, 전문가의 대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자기를 잘 다뤄낼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려면 지금 자기가 자기를 잘못 다뤄낸단 말이에요. 잘 감당을 못해내 절절 매는데 잘 하게 하려 하면은 우리가 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지 관점에선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고 뭐가 힘들고 뭐가 뜻대로 안 될까? 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가족이 지를 도와주거나 말거나 하는 거고 전문가도 지를 도와주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전문가가 이래야 병이 낫는다라고 그냥 법을 정해서 그냥 하는 그 방법으로는 그 방법도 가족들도 이래야 된다. 가족의 생각을 고집하는
이래가지고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지 스스로 지가 해야 되는 걸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 지 스스로가 지를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무튼 이후에 이 이야기는 많이 강조될 거예요.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그 이야기는 많이 강조가 될 텐데, 오늘 했던 강의하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증상이 아닌 문제들인데, 우리는 흔히 증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요 증상보다 부수 증상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 다 없어졌다 해서 그거 나은 거 아닙니다. 증상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재은 선생님 안 나오셨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은 선생님 네. 마무리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줄래요? 네. 그 부족한 부분을 교수님께서 보충 설명을 잘 해주셔서 또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전구기 증상과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